안녕하세요. 디어 클로이의 클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슈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잘 샀다. 이건 정말 후회한다.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정말 잘 사서 매일매일 신어도 괜찮은 슈즈가 있고, 어떤 것들은 1년에 몇번 신지 않는 슈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산 템과 후회템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번 영상 재밌게 찍어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슈즈는 샤넬 슈즈입니다. 2023 SS 발레리나 슈즈고요. 색깔이 흰검으로 나왔어요. 이제 예전에 샤넬 슈즈는 이 스킨 컬러 블랙이 클래식한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흰검으로 나오더라고요.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색감이 좋아가지고 어떤 옷에나 다잘 어울리는 게이 컬러 배치인 것 같아요. 둘다 색깔이 무채색이니까 뭐 어떤 컬러의 옷을 입든지 간에 슈즈가 너무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죠. 이제 슈즈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슈즈를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브랜드를 가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슈즈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 근데 내 신발 사이즈에 맞아야 되잖아요. 발 사이즈에 맞는 그런 슈즈를 찾기도 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한번 사는 거는 잘 맞아야지 살수 있는 것 같아요. 꿀팁을 드리자면 그2023 SS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가면은 신상품도 되게 많이 있고 사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맞춰서 가면은 신발을 잘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주 가봐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들어오는지 샤넬이 잘안 알려주잖아요. 이 신발이 너무 예뻤어요. 이제 색깔도 너무 좋았고, 여기 이제 가죽에 디자인 자체에 샤넬 로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봐도 샤넬이다라는 게 은은하게 티가 나기 때문에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아포가 에나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되게 튼튼하죠. 구매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잠실에 있는 롯데를 갔는데 신발이 이제 깨끗한 상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상품, 새 상품 있어요? 이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신발이 딱한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그래서 맡기기 전에 한번 영상을 찍고 또 맡기고 AS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저도 한번 다시 리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이 상품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가죽이 흰색이어가지고 자주는 못 신었어요. 사람들한테 밟힐까봐도 걱정이 되고 내가 뭐 먹다가 막 흘릴까봐도 걱정이 돼서 약간 이제 애지중지하게 된 거예요, 신발을. 이게 제가 약간 주객이 전도된 거죠. 정말 좋지 않은 건데 결국엔 그래가지고 많이 신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발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리제인입니다. 이 신발은 진짜 너무 잘 신었어요. 얘도 회색이랑 검정인 무채색의 슈즈이기 때문에 어떤 옷의 디자인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슈즈고요. 장점으로는 디자인도 예쁘고 얘가 이제 높이가 1.5cm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이 편해요. 이 슈즈를 신으면 진짜 발이 너무 편해가지고 하루 종일 신어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슈즈인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 로고가 이 안에 있어요, 샤넬이. 그래서 진짜 잘안 보여. 정말 히든된 샤넬이야. 딱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아. 여기 앞에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로고가. 이 안에 있는 거? 이게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저의 샤넬 슈즈예요. 저는 이제 신발을 보관할 때 이렇게 종이를 여기에 껴서 보관을 해요. 걸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발에 이제 습기가 차잖아요. 그 습기가 차는 거가 신발에도 습기가 차기 때문에 맨날 맨날 신발을 신는 것보다는 하루 이렇게 걸러서 신발을 신는 게 신발을 이제 오랫동안 신고 관리하기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르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필요한 거 플러스 흡습제를 넣어가지고 신발을 좀더 건조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리고자 이렇게 종이를 넣어서 보관하는 팁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시면 힐에 진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신발을 샀고, 그리고 샤넬 이제 투톤 슈즈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되게 예쁜 슈즈죠.
그리고 이 신발이 높이가 5에서 5.5 정도 되는데, 이 높이는 되게 발이 편해요. 5에서 6cm만 되는 힐만 해도 발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편하고, 디자인도 너무 좋고, 투톤 슈즈에 이런 스킨 컬러 블랙이 연결되는 슈즈가 다리에 길어 보이는 장점이 있는 게이 부분이 살색 스킨 컬러로 되어 있어서 다리가 여기까지 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검정색 여기 있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또 되게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의 슈즈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슈즈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영상 좀 마음에 드셨나요? 슈즈들도 한번 신어보시고, 샤넬도 한번 가보시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발레리나 슈즈나 뭐 메리제인, 투톤 슈즈 이런 거 너무 예쁘고, 한번 가서 보시고, 내 발에 뭐가 편한지, 어떤 브랜드가 잘 맞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원하는 디자인의 슈즈를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